꽃갈 모양을 만드는 방법. 계속 마요네즈와 케첩을 좀 섞어서 색을 내준 뒤에 넣어서 한번 짜는 거 해볼게. 오케이? 할 수 있겠지? 네. 양배추 물기를 완전히 빼서 하나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놔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썰어놓았던 연어를 여기 보면 요 시커먼 게 보이지? 예. 여기 안 보이게 놓는 게 좋아. 이렇게. 이해가나? 예.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해 보이잖아.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몇 가지를 더 놓느냐 이거는 이제 자기 생각인데 메추리알이나 연어를 살짝 놔줘도 돼. 그리고 이 위에다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잠깐. 이 깎은 송이는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? 네. 사용할 수도 있어요. 깔끔하게. 그래서 이거를 쓸어 넣어가지고 아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드레싱을 살짝 묻혀줘. 살짝 올려줄 수도 있겠네. 그 다음에